네,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가 현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에 대해서 한번 저만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미국도 광풍이 지금 불려고 하는데요. 저도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이제 그 인트로 영상은 제가 코스코를 갔는데 전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저희 동네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상당량의 물건들이 많이 빠졌고 고기도 없었고 뭐 물은 말할 것도 없으며 뭐 휴지, 티슈, 뭐 물티슈 특히 이런 것들이 상당량이 없어졌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피자라든지 그 푸드코트에 보면 대부분이 솔드아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첨언하면 드디어 저희 동네도 이제 기름값이 1불 때 이제 앞자리가 1불로 바뀌었습니다. 갤런당. 이런 현 상황들이 사실 테슬라한테는 딱히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물론 테슬라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다 힘들죠. 다 힘든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예, 테슬라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구독자님께서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던 게 지금 공장이 닫힌 것 같다라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테슬라 공장이 사실상 거의 정상 가동은 당연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만 지금 정상 가동이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현재 모든 오토메이커들이 지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스크 형님은 계속 공장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은 정상 가동은 안 되는데 일단 에센셜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으로 돌릴 수 있는 인원들은 계속 나오라고 이제 약간의 직접적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돌려 본인도 이제 자기는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을 한다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주가 락다운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출근이나 이런 게 힘들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직장에서 이제 상당량의 일수를 이제 자택근무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이야기가 솔솔솔 완전 락다운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완전 전원 자택근무로 지금 얘기가 지금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장을 당연히 못 돌리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든 지금 심지어는 예 셸프 예 머스크 형님 이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통해서 최소한의 이제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완전히 셧다운된 건 아니고 당연히 정상 작동은 안 되지만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미약하게나마 돌리려고 지금 하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모든 거의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뭐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거의 주식 가격이 여기 와 있는데 좀 보기가 무서운데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는 여기가 있던 900불대가 있던 게 야 진짜 거의 3분의 1 토막났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테슬라만 힘든 게 아니라 보잉이라는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뭐 살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제 이 주식도 봤는데 예 이게 지금 보잉 가격 보면 한 달 전에 지금 와 예 이럴 수가 있는지 한 달 전에 지금 거의 350불 근처를 갔던 게 지금 얘도 3분의 1 토막 났죠. 뿐만 아니라 포드나 GM은 애시당초 그 테슬라가 잘 나갈 때 타격을 먹어서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포드는 지금 주당 4불 50센트입니다. 예.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 났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물론 머스크 형님 재산도 많으시고 혁신적이신 분이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에서 좀 신생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직 이제 겪어보지 못했고 테슬라가 이걸 좀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머스크 형님의 혁신을 더더욱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타겟책은 결국 자동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오토메이션, 풀 오토메이션이죠. 사실 테슬라가 이거를 안 알렸던 게 아닙니다. 엄청 시도를 했었죠. 모델3에서요. 모델3에서
완전 이제 거의 사람을 최소화하고 무인 생산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모델3를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무인 생산의 이제 후속 기사들이 이제 제가 그 뒤로 정확히 이제 좀 더 이제 찾아보니까 무인 생산을 하느라고 너무 애를 쓰는 바람에 그때 이제 딜리버리 골이라든지 이제 프로덕션 램프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머스크 형님이 이거를 무인 생산, 완전 풀 오토메이션에 너무 못 매달다 보니까 많이 딜레이가 됐더라고요. 결국은 그 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땠는지 잘 알죠. 사람을 급작스럽게 이제 고용을 하고 결국 로보틱 어셈블리 라인을 구축하지 못해서 램프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투여해서 골을 잃었고 결국 많이 팔아서 지금의 이제 테슬라가 있는 건데, 저는 이거를 이제 지금 한 번 더 트라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물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생산이 왜 어렵냐면은, 이것도 전에 잠시 제가 옛날 영상에서 다루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걸 들고 내리고 뭐 이제 갖다 대고 이런 건 되는데, 세밀한 작업이 여전히 로봇이 힘듭니다. 특히 인간한테는 정말 쉬운데, 너트랑 볼트를 넣는다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인간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오리엔테이션들이 튼다든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바뀌면 아직 로봇이 대응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면 충분히 이런 혁신적인 역량을 여기 쏟아부어서 완전 자동화 생산을 다음 공장에는,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타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직 이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공장 부지조차 지금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내년 말에 내놔야 되죠. 내년 말에 지금 프로토타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년 말에 생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만들어진 게 자동 생산을 염두에 뒀을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서는 훨씬 더 이거를 강력하게 밀지 않을까. 현 상황이 보십시오. 결국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자연재해 사태에서는 공장이 모두 셧다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조립을 해야 되니까요. 현재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돌고 있는 공장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동화된 공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큰 차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밤에도 일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때도 자동화를 하게 된다면 공장도, 만약에 지금 모델3 같이 사람을 투여해서 공장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결국 모델3의 루트를 따르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약 날짜를 못 맞출 테고, 그 다음에도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 코로나 여파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미뤄질 텐데, 자동 생산을 결국은 역량을 더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이런 리세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리세션에서 아무리 전기차가 유지비가 싼다 한들 초반에 업프런트로 돈을 여전히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모델3의 프로미스,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35,000불에 차를 내놓겠다는 건데, 그 잠깐 실현했다 그걸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하지만 아마 자동화를 하게 되면 가격도 다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 상황을 충분히 타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세션이 오면 수요도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돈을,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현 상황을 좀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 미주리라고 굉장히 미국의 이제 중부의 시골 동네인데, 여기서도 이제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프라스트럭처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를 얻으려면 자동화를 진짜 더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자율주행도 되고 자동화도 돼 있으면 지금 사실 테슬라는 차를 기존의 어떤 딜러십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웬만하면 딜리버리를 거의 배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차를 팔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테슬라의 정말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물론 해결될 문제가 너무 많지만 다시 한번 이제 로봇 어셈블리 라인에 좀 더 힘을 다시 한번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